전하, 그 저잣거리에 도둑이 들었는데 글쎄 그 도둑이 궁궐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무엇이야? 아무래도 아직까지 궁궐 안에 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잡지, 이거를? 이따가 아쉽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그 도둑놈들을 잡았사옵니다. 그 도둑놈들은 아주 악랄한 3인조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저라! 그래? 이 자식들 얼굴 좀 보자, 응? 이놈들! 여기 있다. 예! 간장, 게장이, 김치찜이, 아, 보리, 굴비. 뭐야 이게? 밥도둑 3종 세트. 저녁에 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잡아봐 이제. 제가 그럴 줄 알고 그 사건 현장에 제가 팀을 꾸려 갔다 와봤습니다. 혹시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그래, 그것이 알고 싶구나. 어? 얘기해보거라. 저 영의정이 끔찍한 사고 현장에 갔을 땐 이미 용의자는 도주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영의정은 그 사고 현장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증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란말입니다. 뭐야 이게? 아유 씨. 그런데 말입니다. 에에. 뭐야 이거는? 커피 사이즈 그란데 말입니다. 이 자식 장난치야 이게.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 저 영의정은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아닌 제육을 기다립니다. 에? 어디가? 네가 이마 김상중이야? 식사 중입니다. 뭘 식사 중이야 이 자식이야. 안 집어넣어.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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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요! 깜짝이야! 아, 미치겠네.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아이고. 너 가만히 있어봐. 너 지금 그 손에 뭐야 그거? 어? 그 애비 지갑 아니야 그거? 이 자식 이거 손빠른 나쁜 거 보니까 네가 도둑이지 임마! 이게 왜 아바마마의 돈입니까? 아니 뭐? 피땀 흘려 백성들의 세금을 아바마마의 돈이라고 할 수 있사옵니까? 저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사옵니까 아바마마? 에이, 그래 내 생각이 짧았다. 어? 저 초딩 왕자는 그런 저 백성들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아이고. 지금 뭐 하는 게야? 너무 추워서 저렇게 처자가 옷을 반바퀴 입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과연 아바마마가 저 처자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바마마? 아이 참, 아유. 예이. 아! 우리나라에 수많은 탈모인들이 심을 머리가 없어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옵니다. 이 탈모인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바마마? 이거를 거기에 심을 수가 있나? 나 지금 어떻게 됐어, 얼굴이? 오랑캐. 쟤 또 왜 이래? 도대체 왜 울고 있는 것인가? 왕자님, 저도 필요한 것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건 안 돼, 임마! 이건 안 되지, 자식아! 우리나라에 있는 고자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안 들려! 안 들려, 임마! 통곡 소리가 들려, 이 자식아! 지금 도둑이 나타났대잖아. 그 도둑이 어? 무림의 고수란 소리가 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임마! 전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칼은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보여드리지요. 뭐야 지금? 아이고, 그걸 왜 잘라? 아이고, 넷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너 그만 그걸 자르고 있어, 밤에.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뭐가 잘린 거야?
아유. 이게 자르는 게 말이 되니? 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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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자식 캠 봐. 자식이 말이야. 아유. 니들 뭐야 이봐 진짜. 아유. 친구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자식. 야야. 그나저나 저기 뭐야 진호 왕자는 왜 3일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사실 진호 왕자가 3일 전에 친구들과 얼음땡 놀이를 하는데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아. 아직까지 얼어 있습니다. 네가 그럼 가서 막 땡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임마. 다녀오겠습니다. 아 예. 돌아버리겠네 정말. 땡!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아무도 땡을 안 해준 거야? 아유. 아유. 너 진짜 거기 3일 동안 서 있었어? 오, 3일 동안 얼어서 머리가 띵해. 나 띵베러. 나 띵베러. 왜 이래 이거? 나 원래 이래. 뭘 원래 이래 임마. 아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 어디다 써? 이런 걸 내가 왜 나와가지고 아유. 난 왜 났어? 누가 라코스테 임마? 라코스테? 아이 씨발. 이 애비 좀 좀 어? 가만히 내비도 봐. 랜드로버? 아이고 돌아버리겠네 정말. 근데 애비는 왜 왕이라는 사람이 엘란트라 96년식을 타고 다녀? 그 얘기를 막 갑자기 여기서 왜 하고 앉아있어? 씨발이야 영성이랑 왕이지 마 새끼 나가 마 어? 거지지 자식아. 자식이. 너 언제 철 들래 너? 어? 다 때가 되면 철이 들지. 그럼. 좀 기다려봐 좀. 언제까지 기다려 내가? 10년만 기다려. 뭐? 10년만 기다려. 뭔 소리야 인마 그거는? 10년만 기다려 베이비. 아 미치겠네 정말. 뭐해 인마 니들은 자식. 슈렉스 만들었어 인마 갑자기. 어? 너 아, 3분만 기다려 베이비. 5분만 기다려, 베이비. 하지 마, 장난치냐? 아주 연타를 치네, 연타를 쳐 아주. 이래 가지고 막 어떻게 범인을 잡을 거야? 어? 애비, 수사반장 못 봤어? 수사반장? 수사반장 본대로 하면은 범인을 찾을 수가 있어, 애비. 어떻게 하면 되는데? 눈빛만 봐도 난 범인을 알 수가 있지. 그럼 뭐 찾아봐 빨리. 뭘 꼬라봐! 얘 범인 아니야? 범인 아니야? 왜 때려봐 그때! 꼬라봐서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애비 범인은 원래 범행 장소에 꼭 나타나게 돼 있어.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한번 기다려보자고. 맞지? 범인은 범행 장소에 나타나게 돼 있어. 범인이야. 범인이지. 이리 봐봐. 왜 안 잡아? 놓쳤어. 짜증나 정말.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임마. 10년만 기다려. 뭐? 미치겠네 정말. 아 진짜. 그만 쳐, 나 그만 쳐. 이거 아주 이 녀석 가만 보면 이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가만 보면.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래 이래. 김종국 노래 갑자기 왜 하고 앉아있어 임마. 한 바보가 있어. 하지마 임마 김종국 노래 자식아 임마. 한 교자가 있어. 하지마 김종국. 도대체 이 궁예 말이야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어. 한 고자가 이 자식이. 그만해 임마. 나 지금 열받게 하려고 니네 지금 작정한 거야 어? 그랬나봐. 하지 말라고. 아이고 아우 짜증나. 에? 에? 한번 있어봐. 야
너 그 보따리 뭐야? 설마 애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 자식 너 3일 동안 너 솔직히 어디 갔다 왔어? 어? 네가 도둑놈이지? 네가 도둑이지 인마! 어? 애비 미안해. 잘못했어. 네가 훔친 게야? 응? 쌀을 훔친 게야? 아니. 그럼 보물을 훔친 게야? 아니. 그럼 뭘 훔친 게야? 여자의 마음을. 뭐? 여자의 마음을 훔쳤어. 집어던졌어. 나 일로 와. 어? 내가 오늘 아들이고 나발이고 넌 이런 걸 안 치냐고. 이 자식아. 고정하시옵소서. 전화. 아, 너무 짜증난다 지금. 뭐야? 내가 나를 자른 게야? 전화. 전화. 친구야. 전화. 오늘 성균관에서 왕자님들 평가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그래, 왕자들이 시험을 망치면 이 반대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아유, 걱정이다 걱정이야. 일단 아쳤다. 아, 좀 늦었어. 제가 책을 몇 권 가져와 봤습니다. 그 책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라. 아, 그래? 어떤 책을 가져온 게야? 광어 연어 도다리 아 연어 어 이렇게. 뭐야 이게? 사회. 뭐 하는 게 이거? 사회탐구. 하지 말까 이 자식. 다른 책도 있습니다, 전하. 어이구, 어이구, 이 귀한 책을. 뭐야? 국어야? 불어. 뜨거우니까 불어. 장난 책 뭐한테 불어야 그게 인마? 어? 뭔가 지식이 다 담긴 그런 책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쉽다. 왜 갑자기 배를 까고 앉아있어 이거? 백과사전. 백과사전. 원, 투, 쓰리, 포. 사전.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아유 진짜. 이때가 쉽다 투. 그럴 줄 알고 제가 왕자님들에게 몰래 몰래 사자성어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오. 사자성어 교육을 네가 했다고? 지금부터 제가 사랑 사자성어에 대해서 절대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않겠다는 바람인 거죠? 전무후무 전기구이 먹고 무 먹고 후라이드 먹고 무 먹고 전무후무 삼삼오 이거는 제 좌우명자 우리 집 가훈인 거죠? 삼겹살 3인분 오겹살 3인분 삼삼오 마지막 사자성어는 명불 허전 명동 불고기 허 전나 맛있다 명동 불고기 허 전나 맛있다 전나 맛있다 야 뜻이 다 왜 이래 이거 그건 그때 달라요 쌩뚱뚱하죠 하지 말 거야 이 자식 네가 나 무슨 미친 소야 하지 말 아유 이걸 확 너 가만히 안 있어. 한 마리가. 아유, 예. 내가 누군지 몰라? 우리 애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왕자님 이제 좀 그만하시지요. 돼지갈비. 아이 왕자님 그만하세요. 한 고자가. 가만히 있어라. 너 오늘 저 시험인지 몰라? 응? 너 애비가 내준 그 숙제 했어 안 했어? 백성들을 위해서 어? 열량 주고 뭐 사오라고 했잖아. 여기 있어. 뭐야 이거? 응? 상자가 비었잖아 인마. 이 상자에 제 꿈을 담았사옵니다. 응?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제 꿈이옵니다 아마. 아마. 이 녀석 아주 이것도 너 그럼 애비가 준 그 열량으로 뭐 한 게야? 아바마을 위해서 꽃을 준비했사옵니다. 어이구. 허허. 여서 이거 여기사옵니다. 여서 기특하구나. 응? 이 꽃 이름이 무엇이냐? 존낸 시름. 뭐? 뭐라고?
꽃 이름이 존넨시름이옵니다. 봐봐, 존넨시름이라고. 독일 탄타우에서 자라는 장미과의 독일산 관상아웅이옵니다. 아버만 그것도 모르고 진짜 존넨시름. 하지마 이봐라. 꽃 이름 하지마. 내가 너만 보면 아주 그냥 오장육부가 꼬여요 아주. 오장육부 5인분 장난하냐 6인분 부타. 하지마 이봐 이자. 아유 아유 야 안전호. 야, 저 그나저나 저기 뭐야 그 진호 왕자. 아이 아니다. 그 머리 다친 진호 왕자는 와봐야 뭐 시험 뭐 보겠어 걔. 어이 무슨 소리야. 어이 무슨 소리야. 어머 무슨 일이야 이게. 어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너 이게 너 이게 뭔 스타일이야 이게. 어? 어 머리 반스포츠를 밀었어. 이게 어떻게 반스포츠야? 반만 밀었으니까 반스포츠지. 이 자식 이 장난치. 너 얼마 지금 학문을 익히고 있다며. 학문 익혔어. 뭐? 바싹 익혔어 학문을. 뭐? 이 자식 닭똥집을 익혀왔는데 그 학문이 그 학문이야 인마. 자 치원 말고. 아 그럼 날 주시오. 아 그럼 날 주시오. 제발 날 주시오. 뭘 더 할 거야. 아유 이런 걸 뭐 세자 책봉을 한다고 내가. 아유 스승봉. 그래 세자 책봉. 스승봉. 그래 세자 책봉. 스승봉. 아유 너 무슨 일이야. 오늘 네가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테스트 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토스트? 어디 토스트요? 뭘 어디 토스트야. 이상한 소리라고 앉았어 이거. 이삭 토스트요? 미치겠네. 아, 나 MVP 토스트 먹을 거야 나는. 뭔 소리야 이봐. 아, 이제 너 저기 애비가 풀한 거 풀었어? 하루 종일 풀었지. 가져와 봐 음은. 이제 코를 풀었네 이거. 하루 종일 코를 풀었어 이거. 이게 자 장난치. 더 풀었어 이만큼. 아유. 이게 다 코야? 코만 푼 줄 알아?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너 잘 걸렸어. 너 내가 연령 가지고 너 백성들에서 뭐 사오라고 했지? 뭐 사왔어 너? 나는 씨를 샀어. 왜? 씨를 왜 샀어? 이 씨를 심어서 나무에 열매가 생기면 그 열매를 백성들한테 나눠줄 거야. 아이고. 씨를 심고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걸음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를 아유 귀찮아 이씨. 그런지 같은 거를 이 양반이 상당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귀찮게 그 언제 다 그 잡초를 뽑고 있어 그거를. 이 자식 잠깐 네가 한다며 인마 네가. 아 진짜 숙제를 내지 말았어요 사람은. 그걸 딱 걸로 왜 버려 막 하고 뭐야 이거. 이제 그냥 언제 이거를. 이게 뭐야 이게. 이 자식 비타민C를 갖고 간대 이거. 이 씨를 갖고 이거 어디다 쓰 이거를. 이거를. 어? 씨를 주시오. 씨를 주시오. 전 씨가 없습니다. 씨를 주시오. 그 씨야 나 그 씨야. 아 저 왜 저래 저 진짜. 오란 씨 하지마. 씨 하지 말라잖아 내가 씨. 어? 니들만 다 쫓겨나라고 다 어디 갈라 그래 도대체. MBC FM 하지마 이 말 자식아. 내가 씨 하지 말라고 했잖아. 씨 하지 말라고. 머리부터 발까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도대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른하는 씨. 지금부터 장난치지 말겠어. 어? 시험 문제를 출제할 상궁을 들러와라. 조선에서 가장 큰 전국 지도로서 백성들이 길을 찾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지도는 무엇이옵니까? 아바마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왜 그러는 게야? 왕자한테 주는 문제가 무슨 있다고입니까, 아바마마? 왜? 정답을 아는 게야? 지도라 하면 길을 넓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옵니까? 그렇지, 조선의 최초의 지도. 그 지도는 디네! 애비 뭐? 대동자지도 아니야?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게. 야 다음 문제를 내보라. 진주대첩
한산도 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이옵니까? 설마 이거 그렇지? 횡주 대첩. 맞아. 정답이옵니다. 말도 안 돼.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순신을 만든 사람, 아이고. 진짜.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 아이고. 누구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십시오. 아이고 더워. 아유, 내가 어제 그 더워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내가 아주. 이때나 싶다. 전하, 제가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물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아주 숙면을 취하실 겁니다, 전하. 오, 그래? 어이, 잘했어. 그래, 뭘 가져온 게야? 더위 사냥. 에이씨. 짧은 건 왕조고 긴 건 내가 먹게. 장난쳐봐, 이 자식. 전하, 이렇게 더울 때는 기우제를 올려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올 경우 이 무더위를 싹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방법이구나. 기우제를 준비하라! 와달라 비가 와라라라 비가 라나 비가 비가 와 비가 하늘에서 비가 왔다! 먹고 있는 나의 모습 먹보 같은 나의 모습 먹을 때 채소는 싫어 아으 장난쳐봐! 이 자식 가사도 못 외운 놈이고 이거! 뭐야 이게? 돼지갈비 장난쳐 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전에 가보겠어 장난을 칠 때가 있고 안 칠 때가 있지 이 자식이 뭐야 그건 LA갈비 하지마 이 자식이 너 때문에 내가 더 더워 아주 그냥 아이씨 좀 가만히 좀 있어요. 더워 죽겠어. 너 때문에 이 애비가 아주 이제 땀이 나요. 땀난 애비. 아 정말. 아우 머리야. 땀 냄새가. 너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게야? 응? 이 애비가 그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아오라는데 찾아온 게야? 아마 예로부터 이렇게 더울 때는 동빙구에서 얼음을 꺼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오, 그렇지. 가져오너라. 오. 이야. 아유. 진짜 얼음이야. 야, 이거. 이야. 근데 왜 얼음이 손가락 모양인 게야? 아, 이것은 백성들에게 나눠 줄 때 몇 개를 나눠 줬는데 세아리기 위한 저의 지혜요입니다. 기특하다, 기특해. 이리 오너라. 어서 들어오시오. 잘 먹겠어. 야, 잘했다. 잘했어. 시원하게 드시오. 시원하오. 마지막 하나는 안 돼요. 자. 아바마를 위한 것이오. 아, 시원하오. 아바마. 제일 큰 거를 아바마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 네. 어쨌든 간에 그 에? 기특하다 기특해 어? 가만히 있어 보자. 네네. 이 녀석 아주 방송을 할 줄 알아. 좋아. 가만히 있어 봐. 이 애비가 아유 너한테 뭐 선물 줄 거를 따로 준비를 못했는데 어떡하지? 전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양에서 물총이란 걸 가져왔습니다. 물총? 아이고 예쁘. 왕자님은 이 물총을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어머, 총사망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 아우 공격 안 합니까? 물총 아니야 그 진짜 총을 쏘면 어떡하자는 게야? 아바마 이거 화약종입니다. 화약종이었어? 에이 장난치지 말거라. 에이 이 자식 이거 놀랬습니다. 아이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아무리 제가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그나저나 저 머리 다친 진호 왕자는 왜 안 오는 게야? 무슨 소리야? 너 얼마 저 더워 죽겠는데 어디 갔다 온 게야? 더우니까 하드 사왔지? 응? 하나씩 나눠줘. 그 철은 들었네. 자 하나씩 나눠. 뭐야 이게? 왜 장았어? 이거 누가 먹었나 이거를 자식아?
그걸 왜 빨아? 의외로 달다. 뭘 달아, 자식아, 이봐. 야, 갖다 버려, 이거. 갖다 버려, 인마! 이걸 왜 뭐 갖다 버려? 애비 좋아하는 거 잔뜩 넣어놨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데, 자식아? 그냥 뭐 넣어놨어, 이거 저거. 이 자식, 정신이 나간다, 이거. 내 방에 갖다 놓고라. 자식이 말이야. 아빠만 방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아이 그냥 보는 거지 뭐. 가만히 좀 있어. 애비가 너 때문에 하도 더워가지고 지금 땀띠가 날라 그래요 아주. 애비 땀띠요? 난 닭띠요. 닭띠라 좋겠다 이 자식아. 어? 이 자식 커서 뭐 될라 그래 이거? 나는 커서 훌륭한 삼계탕이 될 거요. 뚝배기에 다리를 꼬고 들어와서 내가 익는다고 생각해.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애비 더울 때는 무서운 얘기하면은 아주 오싹해져서 더위를 날릴 수 있지. 옛날에 내가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음산해지는 거야. 그러니 어떤 묘지 하나에서 손이 팍 들어오는 거야.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러는 거야. 그냥 무서워서 PC방으로 막 도망갔어. 뭐야? PC방으로? 내 PC방에 귀신이 따라온 거야. 그러더니 오다리 내놔. 오다리 내놔. 난 또 무서워서 옆에 횟집으로 도망갔어. 근데 또 귀신이 횟집까지 따라오더니 도다리 내놔. 도다리 내놔. 난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갔지.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TV를 켰어. 근데 소풍산 불가 하더라고. 그래서 미달이 내놔 미달이 내놔. 뭔 소리야 아빠. 다들 미달이 먼저 집에 가고 있자. 아유 정말 제정신 있어 없어 이거. 이거 더위 먹은 거 아니야 이거? 나 더위 먹은 거 같아. 아까부터 머리가 아프더니 막 속이 미식거려. 뭐? 괜찮으시오? 여기 나 통할 것 같아. 등 좀 들게. 아유 괜찮아. 괜찮아. 뭐야 이봐 이게. 더위. 뭐? 더위로 더위로 나나나나나 와우. 장난쳐 이 자식들. 뭐야 이 자식들아 이거. 더위에서만 지드래곤까지 가 임마. 뭐 판타스틱 베이비.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하지 말마 이 자식.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씨발이야. 그래 안 그래? 대체 그래요? 하지 마 이 자식아 이 자식아. 하지 말래. 지긋지긋 해 죽겠어 아주 그냥. 지긋지긋지긋해. 하지 마 이봐. 아마 장난을 치지 말라는 거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더워 죽겠구만.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냥. 더위를 피할 방법이 있어 애비. 내가 한 명 섭외했는데 이 사람만 있으면은 아주 시원해져. 그런 사람이 있어? 있지. 내가 섭외를 했어. 들어. 미치겠네 정말. 아. 저게 뭐요? 서양에서 온 엘사라고 하옵니다. 엘사? 제가 가진 능력으로 이곳을 서늘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하, 아이스크림을 드실 때는 교통사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차가 와서. 아니, 난 너무 추워. 전하, 이렇게 더운 날은 우는 아이 옆에 가시면 절대 아니 되오십니다. 왜? 더우니까. 저 미치겠어. 야, 너 돌았어 엄마? 어? 돌았어 이 자식아 엄마! 돌았사옵니다. 뭐 하는 게야? 너무 추운데. 재관아 마지막으로.
아니 이거 아마 전하 여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나와봐. 오네 씨, 이게 다 무엇이야?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전하에게 불만을 품고 올린 상소문이옵니다. 아휴, 이를 어쩌한단 말이냐 이거? 응? 아유. 나... 이때다 싶다! 전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민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잡자는 게야? 전하에게 이 등을 돌린 자들을 사로잡을 등심, 아 그리고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농심, 등심 농심, 내 내일 점심, 아 심삼종 세트. 장난쳐봐 이 자식이. 다 먹을 걸만 하고 안 추워 이거. 이 자식이. 내가 막 너랑 얘기하면 아주 맥이 쩍쩍 풀려요 아주 그냥. 맥시. 하지 마 이봐. 짜증나 죽겠어. 쟤만 보면 아주 그냥 어? 아유. 가만히 좀 있어 좀. 어? 어마, 무슨 일이십니까? 어마. 지금 그 나한테 불만을 품고 상소문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대요. 아 이걸 다 언제 처리해 이거를. 아유 나. 아마마 이럴 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우리 대신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건 어떨까요? 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마. 이 상소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준다. 자 찬성하면 손. 당연하게. 오. 즉각 시행하도록 하여라. 야 이거 편하네. 어? 아, 무조건 이렇게. 야 이거 빨리 하겠다 이거 그래. 어. 자 오늘 저녁으로 김치찌개가 어떠신지요? 그걸 왜 올려 그거를? 저 맞아도 싸쳐버려. 아유 지금 맞아. 다시 하겠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시행해야 된다. 거의 참. 아유 진짜. 씨, 누가 씨. 자 찬성하면 손. 아유 정말 짜식. 뭐 나만 쓰레기야? 자식들 이건. 자 왕의 권한으로 이건 통과시키도록 하여라. 예? 어? 그렇게 해. 빨리 자 다음. 어린 나이에 학업에 전념하지 않고 힙합을 하며 저작거리에 놀러다니는 놈들은 따끔하게 혼이 나야 된다. 그게 혼나야지 그놈 아주. 어? 자 찬성하면 손. 아주 그냥 이런 놈들은 내가 아주 혼을. 자, 손 찬성하면 손. 너 왜 이렇게 장난만 치는 거야 지금 이거? 어? 네가 아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이러고 있으니까 인마. 어? 대신들이 나한테 불만 갖고 날 싫어하는 거 아니야? 전하, 모든 대신들이 전하의 마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어? 전 전하가 따뜻한 마음에 세우자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밤마다 전하의 침소를 지키고 있을 때 저에게 늘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전 그 보리차를 마시며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와, 뭔 소리야 인마. 내가 너한테 언제 보리차를 줘?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항상 여기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내 요강 아니야! 세상에 오줌 먹은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뭐해 밥을 왜 먹고 앉아 있어 따라는. 의외로 담백하다. 뭐 담백하다 뭐 너. 아유 정말 아유 짜증나. 아유 야 그나저나 저 머리 다친 진우 왕자는 어디 간 게야? 아유 무슨 일이야? 아유 무슨 일이야 이게? 아유 무슨 일이야? 아 산 넘어 산이다 정말. 아유 머리 아파 정말. 이런 놈을 내가 뭐 세자 책봉을 한다고 내가. 아유 책봉. 그래 세자 책봉. 그래 세자 책봉. 아 짜증나 정말. 넌 에에에 넌 막 뭐 이렇게 먹고 있어 이거. 아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야. 아가 뭐요? 아침에 먹는 부 아홉구. 다시 해야겠네 이거. 아요 아침에 먹는 아홉국 하지 말고 딴 거 쳐라 해봐. 이 뭐야 이게.
아침에 먹는 아웃백. 진짜 씨 지금 장난치나 지금. 애비도 음료수 좀 줘. 지금 자식아 음료수 타령할 때만 지금 너 이거 어? 야 그 옆에 이거 그 상수문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줘? 아이 자식아 안 봤어 왜 줘 자식아 이봐 이거 음료수 안 줘라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거 개또라이? 아이 자식아 이봐 이거 야 너 나가 너 나가 너 아웃이오 너 나가 나가 인마 스프레터 아우 야 나 상수문 이거 뭐고 안 할 테니까 니들끼리 다 해 나 안 해 인마 그럼 애비 이름은 여기서 뺄게요 하지마 이 자식아 인마 아유 말이야 왜 자꾸 음료수를 끓여 임마 음료수 하지 말라 그랬잖아 임마 너 한 번만 더 음료수 왔다 장난치면 아주 혼날 줄 알아 어? 어명이야 알았어? 여명 808 여명 808 하지마 음료수 이 자식아 뭐 장난치면 좋아 임마 정말 좋아요 아우 내 스트레스 받아서 아주 그냥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아주 그냥 내가 진짜 견디셔 하지 말라는 자식아 음료수 하지 말라 했잖아 내가 여름이라 더워 죽겠구만 왜 이렇게 장난치는 거야 도대체 여름이니까 아이스컵 하지마 아유 짜증나 진짜 아유 짜증나 다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인마 어? 아니 애비가 법을 따로 만들면 될 거 아니오 진짜 법도 모르는 게 뭐 법법 하고 있어 이거 내가 왜 법을 몰라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오. 2항.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실권은 국민은행에 있으며 모든 돈은 놀이체크카드로부터 빠져나간다. 실권은 주로 설날에 나오고 고로게 뭔 소리 할 거야 이 자식이. 너 인마 저 왕자로서 네가 도대체 한 게 뭐야 인마 도대체. 어? 애비. 내가 왕자로서 백성들을 찾아가서 불만이 들은 상소문을 내가 다 받아왔어 내가 이만큼이나 받아왔어 내 아홉 국 건드리지 마라 야 진짜 마음이 두준두준하다 정말 아유 정말 애비 이것들이 다 백성들의 소리야 마음이고 그래도 뭐 좋아 간만에 또 좋은 일 하나 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애비! 이럴 순 없어, 애비! 뭔데 그래? 꽝이야! 아니, 재수도 드럽게 없지, 내가 뽑아도. 꽝을 뽑았네 아우 이게 뭐냐 이게 뽑기 할 말이야 뽑기 이 자식 장난치고 앉아있어 너 지금 장난치는 게야? 대신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잖아 이 애비가 음해를 당했으면 좋겠어 잘못했어 내가 애비 음해하는 자 잡아오면 될 거 아니야 네가 인마 뭔 수로 잡아 난 잡을 수 있어 에? 에? 아니, 어디 언제 철 들어 저거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애비! 내가 애비를 음해하는 자 잡아왔어! 네? 뭐? 벌써 잡았어? 이 자가 애비를 음해 뭔데 인마 얘가? 음해 너 애비 음해했지? 야 너 어디서 잡혀왔어? 음네 장난치면 빨리 자식! 아유 나와 아래! 아이 충전마마 공주님들이 외국에 납치를 당하시다니 이르지 않나 말이오 주상 전하 납시오 아이고 중전하고 공주들이 납치됐다는 게 뭔 말이야 이게 에? 소재가 파악된 게야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넌 뭐하고 있어 쌤마 그러면 이제 아이. 이때가 쉽다 전하 제가 알고 지내는 스파이들이 몇 있습니다 어? 그 스파이들을 외놈에게 보내면 공주를 분명 찾아올 수 있을까 스파이를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야, 무슨 스파이를 보내라는 게야 이게 스케일도 어마무시하고 덩치도 엄청나게 큰 빅파이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초코파이 장난치고 앉았어 장난치고 앉았어 이제 자식 야 니네 엄마는 너 이러고 있는 거 알아 인마 자식아 엄마 손 그만 치워 인마 이제
이거 그냥 내가 확 때려볼 때. 하이파이. 야, 너 나가. 너 나가 인마. 너 나가. 나가. 하이파이. 그만해 이 자식. 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장난은 여기까지. 저라. 저는 공주님이 어디 계신지 느낌이 빡 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인마? 이번에 제 촉을 한번 믿어보시는 게 어떤 계신지요? 네가 뭔 촉이 있어? 아, 제 촉. 하지 마 인마 이 자식. 이거 오늘 왜 이렇게 깐족거려 이거? 어? 깐족? 하지 마 이제 왜 이래? 아휴. 저라. 뭐야 인마 이게? 아, 오늘 생일이다. 와. 아,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야, 지금 저 공주들하고 저기 어? 중전이 납치됐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임마. 아바마, 납치를 했다는 거는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납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분명히 이제 좀에서 협상을 하자 그럴 겁니다. 협상만 잘 되면 뭐 다 그냥 해결입니다, 아바마. 야, 예. 이제 내 그런 놈들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 임마? 지금 이렇게 화내시는 것만 참으시면은 협상 결렬될 일이 없습니다, 아바마. 아, 이거 화를 어떻게 참먹을 화가 나는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연습. 자, 진짜처럼 한번 해보시죠. 원하는 게 무엇이냐? 닥치거라! 참으셔야 됩니다, 아마마.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셔라. 이게 화를 내면 협상이 결렬됩니다, 아마마. 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아마마. 참으십시오. 시끄럽다! 참으십시오. 야, 이게 아마마! 화를 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바마.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바마. 왜 나라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아바마, 그런 사람 종종 있습니다. 자, 원하는 걸 얘기해봐, 그러면. 자. 너한테 궁녀가 있다 들었다. 무엇이라? 궁녀를 보여드라. 궁녀를 저자에게 주도록 하여라. 존경을 표하거라. 어, 그래, 그래, 그래. 아주 내 건데, 저 씨. 또 들라라. 어, 오, 그래, 존경을 표하거라. 그래, 그래. 아, 다 뺏기게 생겼네. 또 들라라. 오, 존경을 표하고 싶사옵니다. 존경을 표현해야 돼. 존경을 표하고 싶사옵니다. 야, 너 일단 뒤졌다 너. 아마마 두 번 했습니다 제가. 아마마 한 번만 했는데. 그러길래 왜 까불어 왜? 아유 정말. 야 인마, 어? 이래가지고 공주들을 어떻게 구할 거야 이래가지고. 어이 무슨 일이야? 어? 어 무슨 일이야 이게? 아유 돌아버리겠네 정말. 아우 짜증나. 너 뭐야 그 먹는 거 그거? 하드야 하드. 너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 때 마 지금 막 공주랑 막 어? 중전이 납치가 됐다고. 아 저거 누가 보면 어떡할로 저래 저거. 아유 씨발. 누가 봐줘? 뭘 누가 봐줘 이 자식. 아들하고 둘이 있는 게 아주 쌍으로 날리네 아주 그냥. 아유 쌍쌍마? 하지마! 납치가 됐다고 임마.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두개더? 아유 진짜. 이 자식. 와 진짜 내가 진짜 아유 내 말을 말아야 진짜. 와? 하지마 와! 내가 막 너만 보면 아주 내가 속이 꼬여요 아주. 삐삐 꼬였네. 라떼스 꼬리노바. 하지마 아이스크림! 이 자식이. 진짜 씨발. 너 진짜 맛 좀 볼래 진짜? 잠깐만 잠깐만 좋아 좋아 하지 말라고 이 자식. 나이가 몇 살인데 장난을 쳐 임마. 쏘리 하지마 아이스크림 이 자식. 내가 막 이들만 보면 아주 그냥 내가 속이 아파요 아주 그냥. 불가리 뭐해 뭐해 이 자식. 아 짜증나 정말. 이것들이 지금 장난을 아주 그냥 돌아가면서 하고 앉아있네 지금. 아 애비 내가 공주를 데려올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어이 궁인데 얼른 좀 와줘. 어 알았어. 뭐야? 이제 공주가 올 거예요 이제. 예 피자 나라 치킨 공주입니다. 공주 왔지? 이 자식 장난치나 안 들어가? 안 들어간 마? 아니 돈을 줘야 가죠. 야 이제 돈 줘서 보내.
아 짜증나 지금. 아이씨.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2만 원이에요 2만 원. 뭐? 이 시대만 2만 원이 어딨어 인마 이 시대에. 아 그럼 돈을 줘야죠. 너 어떡할 거야 이거 어? 애비 백성들 돈도 애비 돈이잖아. 뭐? 카드 있어? 줘봐. 야 이제 하다하다 이제 백성한테 카드를 다 빌리네. 아유 나 정말. 아니 카드 자네. 아니 뭐야 저게. 사인은 제가 할게요. 문자 봐봐 임마 진짜 뜨지. 놀랬어. 자, 맛있게 드세요. 야 임마 밥솥 주게 임마. 음식은 줘야지. 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잘 썼어. 와 먹지 당했네. 아. 지금 너 뭐 하는 게야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이래갖고 어떻게 공주를 구해 임마? 아 맞다. 아 좋은 생각이 생각났어. 아 이게 왜 이제 생각났지? 맞아.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뭐야 이 새끼야. 니들은 왜 옆에서 이러고 앉아있어. 리액션. 아유 짜증. 지금 저 주부점하고 저 공주가 납치됐는데 지금 다들 이게 장난칠 때가 아니라고 이 자식들아. 아유 자 너... 저쪽이다 가자. 이리 와. 조용히 해. 공주들과 중전을 살리고 싶으면 금화 10만 냥을 내주시오. 아, 저런 저건. 야, 아이디어입니다. 전화 10만 냥이면 궁궐에 있는 전재산입니다. 그깟 돈이 공주들의 목숨보다 안 된다는 게야? 지금 장난치는 게야? 당장 죽어라! 아유, 그래. 아이고, 내 새끼들. 그래, 고생했다. 아이, 가만 있어. 중전은 어디 간 게야? 중전! 중전을 데려가고 싶으면 돈을 좀 더 내셔야겠어. 아니, 금화, 5만 냥을 더 내주시오. 멋이라. 데려가시오. 잠깐. 그럼 금화 3만 냥만 더 내주시오. 데려가시오. 아, 잠깐! 애비 어떻게 어마어마한 돈을 안 주고 왕궁에 왜? 궁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줘 이 녀석아? 내가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저 벌이 정말이 없는 저 니가 자식이 돈을 어떻게 구해 임마? 우리 공주와 중재를 저자가 살렸다 박수를 주거라. 뭔 일이야? 오늘까지 무역상인들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글쎄 국고가 바닥이 났사옵니다. 무엇이라 국고가 바닥이 나? 아이고 아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이거를. 이때나 싶다. 어. 전하!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서 백성을 하나로 만드시는 게 어떠신지요 전하? 아나바다 운동? 아나바다 운동이 뭐야 그게? 아나바다 운동. 아딸 먹고 나뚜루 먹고 바게트 먹고 다시. 아딸 먹고 나뚜루 먹고 바게트 먹고 다시. 에브리바디. 아딸 먹고 나뚜루 먹고 바게트 먹고 다시.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래 따라가자 선생님. 그래. 장난은 여기까지. 전하. 제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전하. 어? 돈을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야, 그럼 진작 얘기하지, 그거를. 예. 짠! 이게 뭐야? 우리 돼지 한돈. 차이나 차이자, 이게! 차라리 정형돈을 데리고 오지, 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형이 본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세트로 장난치고 앉아있네, 이거 진짜. 전화. 아유, 정말. 아이고. 500여입니다. 너 이 자식 가져왔으면서 왜 그렇게 또 어? 장난을 쳤어? 너도 없을 텐데 또. 약속합니다, 전화. 그래, 공원. 그래. 어? 뭐. 비타 500. 아유, 정말. 이게 다 뭐야, 이게? 그 왕자님께서 게임에 아주 푹 빠지셨습니다. 뭐시라? 이 자식이 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냥, 어? 자리 주사! 자리 주사! 자리 주사! 아이씨. 부다리 세주세요. 부다리 세주세요. 뭐야 이게? 얘밖에 없는 거야? 찐찌먹어님이 안 하세요. 찐찌먹어님 접속했습니다. 쫑나진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자, 님들 보이세요? 자, 우리 아버님 한번 보여주게. 저기 스킬 한번 써보세요. 싫어다. 어떻게 오다리도 안 사주고 스킬을 막 시켜요? 오다리 사줄게요. 금강불개! 예! 타닥타닥! 돼지불배! 박첩 거세! 거세? 거세? 박첩 거세? 야, 그만해 임마로! 싫어다. 너 싫어다 하지마, 어? 수염을 기르다. 하지마 이 자식! 뿌리뿌리뿌리 하지 마! 세영 앞에! 세영 앞에! 뭐야 이 말이야 이 자식! 뭐야 이 말이야! 님! 님이 그렇게 약하게 하니까 아버마마가 약보는 거 아니에요? 좀 웅장하게 보세요, 웅장하게! 웅장하게? 세연아 하하하하하 세연아 하하하하 세연아 하하하하하 하지마 이 말이야. 들어가 말이야. 안 들어가. 저 확실히 에? 왜 이래 이거. 저 왜 걸렸어. 하지마 들어가 이 자식이. 아유. 아 누가 이렇게 더럽게. 더럽고. 아유, 저 아들이라도 안 하는 있는 게 이게 이게 아유 아유 아유, 야 이래 가지고 나라에 돈이 없다는데. 이래 가지고 저 나라에 돈이 없다는데 돈을 도대체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도대체. 전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제 전 재산인 집을 팔아 금을 사놨습니다. 어? 전하. 전화 다 가지십시오. 아유, 이게 진짠 게야? 전화, 이거 진짜 금 맞습니다. 이게, 어? 이게 왜 달지? 집을 팔아서 초콜릿을 샀어. 아, 나 이거 팔아야 돼. 이거 팔아. 이걸 누가 산단 말이냐? 내가 사겠어! 500에 살리라! 500에! 아유, 고맙소! 비타 500! 이거 진짜 과부 아니야, 이거 진짜! 아유, 짜증나, 정말. 아유, 짜증나. 넌 뭐해, 인마! 샵, 카메라가 날 잡나. 뭔 소리야, 인마, 이 자식! 어휴, 쓰러져! 아, 도대체 나는 왕이 언제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내가 인마 세자책봉하게 생겼어? 세자책봉. 그래, 세자책봉. 세자책봉. 그래, 세자책봉. 세자책봉. 아유, 너 지금 과자 먹을 때야, 인마? 어? 내가 인마 너만 보면 아주 치가 떨려가지고 토가 나올 것 같아, 아주. 치토스죠. 뭐 소리야, 이 자식! 아이고. 왕장 자식아, 도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도리토스. 하지 마, 이 자식! 야, 얘 빼. 빼빼로?
집어넣어 너 진짜. 어? 또 이 자식이야. 또. 과자 하지 마. 알았어 몰랐어. 어? 애비 안 할게 이제. 잘못했어 내가. 진짜 안 할 거야? 뻥이요. 하여야지 마 이 자식이야. 아이고. 도대체 과자를 왜 꺼내는 게 도대체? 어? 이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 게 도대체? 사랑과 우정의 상징. 하지 마 이봐 이 자식. 이 자식 밥을 잘못 먹었나 이거 왜 이래 정말. 오전엔 고래. 하지 말라고. 야, 이 과자를 다 어디서 사온 거야 이거를 이거? 어? 홈플러스 플러스 가격이 착. 홈플러스 플러스 가격이 착. 이 자식 진짜. 아유 짜증나 지금. 나라에 지금 돈이 없다지 않느냐? 어? 애비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응? 우리가 엔터 사업을 하면은 돈을 크게 벌 수 있을 것 같아. 너 또 저 뭐 어? 키보드 엔터키 빼가지고 뭐 이걸로 장사하자 이러려고 그러지? 아니 엔터테인먼트 사업 어디서 그런 개드립이 있어? 가만 보면 애비는 더럽게 재미없는 사람 같아. 야 인마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게 그 쉬운 줄 알아 인마? 아니야 엔터 사업 해갖고 가수 키우면은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 그거는 노래가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얘기지. 어? 아유, 아유. 전하 아래오끼 황궁하우나 진우 왕자님의 노래 실력이 엄청난 수준이옵니다. 창피하게 그걸 왜 얘기해 창피하게. 야 그래도 한번 불러봐 애비 앞에서. 어? 아이 쑥스러워. 야 봐 사람들도 좋아하네. 어? 아니야 난 어 그래 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쑥스러운데. 아 해봐 그래도 뭐 자꾸 쑥스러움을 타고 있어. 아 쑥스러워 그렇지 해봐. 와 아이 쑥스러워. 야이씨! 야이씨! 쑥스러워 왜 다 들었어 이거를! 왜 시간 끌어 왜 그러면! 이 자식이 왕자고 왕자가 똑바로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애비 입에서 꼭 욕이 나와야 정신 차리겠어? 1, 8 하지마 이 자식! 아유 이쪽이다! 내 돈을 빌려가셨으면 제때 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얘들아! 왕자를 잡아라! 여보래! 이제 결정하시오! 돈을 갚으시던지 아들 목숨을 포기하시던지. 지금 돈이 없다 하지 않았나? 응? 그럼 어쩔 수 없지. 돈 대신 아들 목숨을 받아가겠어! 뭐? 예! 전화! 에이씨! 전화! 잠깐만! 애비! 애비! 진호야 그동안 네 애비가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나를 이어 네가 왕이 되도록 하여라. 내가 왕이야? 그래 내가? 내가 왕이다. 요즘 전하의 건강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어. 아주 걱정이요. 주상 전하 납시오. 아이고 전하 아프셔서 그런지 이 볼도 그냥 쏙 들어갔고 그리고 이렇게 인자하시던 이 배도 이렇게 쏙 들어갔고 아유 그리고 아유 쏙 들어갔네요 그냥. 아이고 뭘 쏙 들어가 임마. 내가 지금 아파 죽겠어요. 지금 장난칠 때야 임마. 어? 이때나 싶다 전하 약식 동원이라 하였습니다. 밥은 곡 보약이다. 제가 전하 아프실 때마다 챙겨 드실 수 있는 보약 같은 음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 아유 뭘 가져온 게야? 전하 먼저 좀 심하게 아프다. 심하게 아플 때 먹는 신라면. 아 그리고 아주 진짜 아픈데 하면 진라면. 장난쳐 이 자식아! 내가 너 봐봐 아주 열이 나요 아주 그냥. 하지 마! 내 장난치지 말라고 임마. 내가 숱하게 얘기했잖아 임마. 하지 마 이 자식이 왜 이래 숱하게 이거. 야. 나가! 하지 이제! 아유 진짜! 장가는 여기까지!
장난입니다, 전하! 제가 전하를 위해서 검진을 준비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확실히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전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를 잠깐 봐주시고 뒤를 돌아서 준비되셨지요? 오네시 들어오시오. 네, 전하 시작합니다. 뭐야 이게? 내시경. 장난치면 어디까지 집어넣어 그거를! 이제 내시 간다고 내시 이게. 야, 그나저나 저 아파 죽겠는데 저 초딩 왕자는 어디 간 게야? 야, 이 애비가 아파요. 장난 좀 치지 마 좀. 아바마마, 이 만병의 근원은 이 스트레스 있습니다, 아바마마. 내가 너만 보면 더 스트레스가 쌓여 아주. 제가 아바마마 스트레스 풀어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들을 준비해왔습니다. 가져오라. 그래도 우리 아들밖에 없네. 아바마마. 어휴, 괜찮구나. 그래, 이게 무엇이냐? 개슈땅나무. 뭐? 개슈땅나무입니다. 어? 개슈땅나. 개슈땅나무라고 있습니다, 아바마마. 아, 이름이 별로야. 아이, 별로다, 별로야. 그래? 네. 그러면은, 야, 다른 거 줘봐. 아,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어? 차라리 이게 괜찮네. 어? 진짜 야. 좋은 거. 이거는 그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 아주 기가 막힌 꽃이에요. 그래. 네. 그래.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개슈쌀이. 야, 이봐, 이름을 왜 이름? 아유, 개슈. 있습니다, 아바마마. 아 진짜 있네 이거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개슈쌀이 어? 아필이 이름을 이런 것만 갖고 왔어 임마 자 아이, 그러면 정말. 아, 요건 어떻습니까? 뭔데? 라면 쌀 하지마 임마 이 자식 아유 이 애비가 지금 아파요 이렇게 장난칠 때가 아니라고 아바마 사실 이 몸이 아플 때 이 종합검진을 받으면은 병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바마 종합검진? 네 근데 그걸... 이걸 뭐 다 벗어야 되니까 좀 그러니까 여기 준비했습니다 왕자님 그래도 제 거 이거 딱 가릴 거 이거 딱 이렇게 해서 요거는 딱 이렇게 딱 해야 되니까. 그거 이제 내 거? 내 거 아니야? 아바마 여기 여기 있습니다. 야, 네. 이거 뭐 눈 가리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엄마 이게 지금 뭐야? 엄마 이게? 어? 내가 본 건 어쩌라고? 자식 봐라 이거. 저기 왕자님 너무한 거 아니오? 야, 씨발이야. 아, 요거면 된다. 이 자식이 아까부터 정말. 안 치워! 내가 니들 때문에 머리가 더 아파가지고. 아유, 이 통증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내가. 아유. 전하, 제가 통증에 좋은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먹던 통증약입니다. 아유, 그래. 좀 더 먹어라. 아유. 한번 드셔보시죠. 아유. 맨소래. 야. 이거 바르는 야 이거 바르는 거잖아 임마 먹는 거 아니에요? 바르는 거라 이 자식이. 똥 쌀 때 너무 시원하더라. 이 바르는 걸 먹는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이냐? 바르래서 발라 먹었는데. 그걸 왜 먹었어? 마요네즈 맨솔 맛이 뭘 맨솔 맛이야 이 빨리 둘 다 바보 아니야 이거 아유 정말 짜증나 아유 짜증나 야 그나저나 저 진우 왕자는 왜 안 오는 게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에?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보면 몰라 피부 관리하는 거지 이 애비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거 할 때야 임마 가을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이게 중요해 애비는 이런 거 안 해? 돌아버리겠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애비 해놨어? 아 뭐래? 아모래? 이 자식이 아 야 패버릴까 보다 아 옆에? 이 자식 한나라의 왕자가 장난만 치고 어? 그럼 나라 일을 내가 누구랑 상의한단 말이야? 라크베르랑 상의하지 이 자식이 하지 말라고 하자고 야 라크베랑 상의하고서 내가 갈 테니까 너 상의 애비 가지마 놔 가지마 놀라고 이 자식아 가지마 애비 뭐야 이거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뭘 놓치지 하지 말라고 화장품 화장품 하지 말라 했잖아 내가 이 자식아 꼬치 말 대꾸야 아주 꼬치 일든 남자 하지 말라고 화장품 한 번만 더 장난쳐봐 궁에 아주 피바람이 불 것이야 싱싱 불어라 싱싱 불어라 싱싱 아니 왜 장난치는 게 왜 도대체 어? 아유 아파 애비 아파? 아까 아프다고 얘기했잖아 임마 애비 아플 때는 용궁탕이 최고라 그래서
내가 어렵게 잘 구해갖고 용봉탕 끓여왔어. 네? 어, 용봉탕이라. 야. 이거 한 그릇 말고 다시 일어나야 돼, 애비. 그래도 이 자식 나 생각하는 거는 진우 왕자밖에 없네. 그래, 애비가 이거 먹고 기운 좀 내볼게, 어? 그래. 자. 이거를 이게 뭐야? 자라탕. 이걸 어디서 잡아왔어? 명동에서 잡았지. 이 자식이 장난쳐! 야, 저 H&M 탕 어디 갔네? 아이 자식 집어내봐! 너 포레버 21 탕이랑 갖고 와라 좀.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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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머리 아파. 아유, 아유. 애비 아파? 어? 어? 아, 애비 내가 좀 맥을 좀 짚을 줄 아는데 손 줘봐. 확실해? 화장품 하지 말니까 맥을 똑바로 했는데 이제 왜 이래 지금 말이고? 요거를 이렇게 딱 들이대면. 치맥하지 말봐 이 자식. 자식 왜 이래 지금 뭐야 지금? 너 말고 내 점이야 아유, 뭐야 여기? 어? 자 지금 뭐야 이거야? 빅맥을 왜 한 거야 빅맥을? 이 자식 아니. 아 이따 할라 그랬는데. 아유. 지금 하고 어떡해. 아유 정말 아유 짜증나. 아유 아유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말이야. 아 애비 아파? 그럴 줄 알고 내가 명의를 준비했어. 아야 그래 명의를 들러와라. 전하 어이 들었사옵니다. 우리나라 최고예요. 야 못 맞추는 병이 없어. 제가 전하의 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사옵니다. 아니, 전하. 어이, 뭔데 그러는 게야? 그게... 나는 괜찮으니 말해보거라. 전하는 관종병이옵니다. 여봐라. 저자를 편집시키도록 하여라. 예, 전하. 편집을 시켜라. 미안한. 뭐? 전하. 제가 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사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이야. 못 맞추는 명이 없어. 그래. 전하. 말해보거라. 나의 병이 무슨 병이냐? 전하는 국군장병이옵니다. 네 운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뭘 해도 안 되네. 어이! 어이가 없네. 이 자식 장난쳐! 내가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를 모르는 게야? 내가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를... 에휴, 아니다. 됐다. 에휴, 아니야. 내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을 때 세자 책봉을 해야 하는데 두 아들 중 누구로 해야 한단 말이냐? 왕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꼬? 개식당나무 개십사리 개식당나무 개십사리. 아휴, 두 왕자들이 저러고 있으니 뽑을 왕자가 없다. 나의 오랜 친구 영의정, 나 좀 도와주게나. 전하, 무얼 고민하십니까? 돼지갈비로 하시지. 전하의 숨을 못 쉬겠다. 아, 산소가 부족해. 전하.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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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전하도 잘 있을까? 산소! 산소! 애비 산소 여기 있어! 애비! 애비! 산소 여기 있어! 애비! 야! 치워! 치워 빨개! 애비 산소 여기 있잖아! 아유, 다들 나가 있거라. 나 혼자 생각할 게 좀 있다. 두 아들이 저 모양이니 나를 이어 누가 왕이 된단 말이냐.
아니 아버 엄마 아니 무슨 잠을 이렇게 오래 주무십니까 아버 엄마 아버 엄마 어이 진왕자 너 머리 괜찮은 게야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긴 꿈을 꿨구나 너희들과 이 세자 책봉을 하는 꿈을 꿨어 스승봉